코코야, 세로야, 안녕? 잘 있었어? 오랜만이다. 세로야, 천천히. 아직 멀었어. 좀 기다려. 어허,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너 나한테 화를 내는 거니? 어? 섭섭한데? 코코도 너도 일로 와. 얘네들 성격이 당나귀에 가깝대요. 예. 말 모음 할까. 당나귀도 말목 말까고 얘네들도 말목 말까예요. 이거 종으로 따지면 그랜트 얼룩말이라는 종인데 얘네들이 무슨 얼룩말이랑 섞인 거래요. 체이프먼인가? 체이먼인가 하여튼간에 그 자료가 검색을 하다 보면 얘네 자료가 거기에 나와요. 나와 있어요. 얘네들 잡종이라고. 순수 그랜트 얼룩말 종이 아니고 잡종이래요. 세로야, 잘 있었어? 그래서 이거 줄무늬가 왜 줄무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털을 다 밀어봤대요. 몸속에 다 전부 다 피부가 검은색이래요. 그래서 흰 줄무늬래요. 검은색의 흰 줄무늬. 또 집기는 달려야 된다, 저것이. 저게 또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지금 세로가 코코를 자꾸 부대껴가지고 코코가 귀찮다고 저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티키타카 하고 있어요. 야, 여기다가 끙알을 엄청 쌓아놨네. 이게 앞으로 화장실 여기로 되나 봐. 여기하고 여기. 내실에서 서로 또 티키타카 하고 있어요. 조금은 더 찍어보고 안 나올 것 같으면 마무리할게요. 조금 이따 따로 찍어야 돼, 다시. 과연 나올 것인가? 아, 아직도 안에서 서로 등을 밀고 발차고 그러고 있어요. 얼룩말 주특기가 뒷발차기예요, 뒷발차기. 같은 얼룩말끼리도 뒷발로 차서 죽이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파마리라는 그 가천대공원에 있는 이름은 까먹었는데 젤러? 젤러. 그 얼룩말이 암컷이었는데 수컷들을 세 마리를 다 하늘로 보내버렸어요. 짝짓기 하는 걸 거부하면서 뒷발짝이로 딱 차니까 그 얼룩말 수컷 얼룩말들이 갈비뼈가 다 나간 거예요. 부러지면서 이제 그 출혈로 인해서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30몇 년까지 살다가 결국 혼자 독수 공봉하다가 그러다가 무지개 다리 건너면서 이제 하늘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하대요. 저는 몰랐었는데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판무파말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판무파탈이 아니에요. 동물원에서는 뛰시면 안 됩니다. 동물들이 놀라거든요. 특히 얼룩말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지금은 세로와 코코가 저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공원에서 뛰는 건 상관이 없어요. 동물들한테 어떤
근데 동물 안에서는 뛰면 안 돼요. 동물들이 놀라거든요. 세로야, 왜? 네 마음대로 잘 안 돼? 코코가 네 말 잘 안 들어? 네가 더 나이가 많고 네가 더 성숙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더 이해해야지. 안 그래? 그렇지, 세로야. 네가 더 마음이 더 넓어야 돼. 왜? 수컷이니까. 알았지, 세로야. 네가 하기 나름이야, 그거. 네가 하기 나름이야. 코코도 너도 가끔씩은 새로 말을 좀 들어줘. 못 이긴 척 하면서. 그런 맛이 있어야지. 그치, 코코야. 가끔 네가 먼저 스킨십 할 때도 있잖아. 그치? 그렇지. 그래, 맞아. 그러면서 서로가 이해를 하는 거야. 그게 사는 이치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사람이 절대 길들일 수 있는 동물이 아니래요. 길들일 수 있긴 한데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얘네들 타고서 경주마 같이 이렇게 대회를 외국에서 하는데 얼룩말들이 결국은 자기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린대요. 경주에서 달리는 게 마냥 말들처럼 이렇게 경주에서 완주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달린대요. 그래서 완주하면 사람들이 와 박수해준대요. 기립박수해준대요. 세로야, 진정해라. 세로야, 진정해. 코코, 너도 진정하고. 못 탄다고 하더라. 탔는데 얼룩말이 머리가 좋아서 타다가 별로 퍽 튕기고 되게 맞아요. 얼룩말은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요. 네. 그래서 이거 완주하면은 기립박수 하잖아요. 원하는 대로 안 가. 네, 원하는 자기 뜻대로 간대요. 방금 얘기 들으셨죠? 제가 한 말 그대로 하시잖아요. 얼룩말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예. 경주마처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이 길들인다고 해서 직접 키운 사람들은 있었는데 주인의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아예 듣지도 않는데요. 새로 또 안에 들어가서 또 코코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그랜트 얼룩말은 체이먼 얼룩말인가? 무슨 얼룩말이랑 섞은 거래. 믹스가 된 거래. 합사, 그러니까 잡종으로 태어난 거야, 얘네들. 그래서 순수 혈통 그랜트 얼룩말은 아니에요. 예. 코코 결국 짜증나서 나와버렸어요. 코코야, 일로 와, 놀자. 나랑. 자꾸 새로가 괴롭혀? 부비부비 하면서? 그렇죠. 동물원에 동물들이 배설을 하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뭐, 똥 쌀 때마다 바로바로 치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감안하고 오셔야죠. 동물원 올 때는 사람도
집에서 화장실에서 화장실 끙하사는 것처럼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동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대로 솔직하게 막 얘기하면 우리는 인류고 유인원이면서 포유류잖아요. 그리고 사랑가고 아정은 호모사피엔스 아정이고 어떻게 보면 동물이 동물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만 다른 게 있다면 생각이란 걸 할 수 있고 감정이 있고 이성적이죠. 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들을 했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하다 보면 아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는 걸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옆에 사육사님이 오셔서 그런가? 옆을 쳐다보고 있어요. 사육사님 쪽을. 새로 랑코코라. 코코가 연일로 여기까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게? 제가 과천 서울대공원에 가서 호랑이를 봤는데 호랑이도 보면은 동물도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육사님이 있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육사님이 따로 있다고 보여요. 싫어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사육사님이 나타나면 다른 데로 도망가요. 반대로 뛰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신 자기가 좋아하는 사육사님이 오면은 얼굴 보려고 최대한 가까이 가면서 뛰어다니더라고. 신난다고. 네, 제가 몇 번 그걸 봤어요. 코코가 끙알을 쌉니다. 꼬리를 들고서 싸는구나. 아무튼 이번 얼룩말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